사람들 보세요. 식용화성 이거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저 먹어봤어요. 지금 예. 우리 거 따서 예. 그 앞에다 심었어요. 아니, 저 우리 이거 드시잖아, 그죠? 다. 씨, 이거 신문 나요. 자,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먹고 싶죠? 아, 이게 제가 몰랐어요. 이거 신맛 나다가 진짜 좋더라고. 아니 잠깐만. 아~ 어머! 손님 오셨다고 할까? 그러면, 와. 아, 이거 정말.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야! 와, 회원님들 여기 우물정집에 와서 저희, 아이고, 저희 구독자분을 뵀어요. 이거. 자,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요,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오늘은 진짜 베스트, 지금 오늘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가장, 번째. 네 번째.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우물정 바위 소리예요. 회원님, 우선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야, 중요한 거, 이게 3, 4년 안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오늘 대단하신 귀인을 뵀어요. 그래서 오늘 바위 소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택배로 진짜 많이 나가요. 그래,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어차피 저희는 회원님들끼리 서로 돕잖아요. 서로 돕는 게 지금 이제 살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조금씩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쇼핑몰이나 이런 데로 물건이 요 이쁜 것들이 너무 많이 가요. 분양이 되는 거죠. 다른 집에 가서 잘 살겠지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충분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 한 번 더 제가 혼자 찍으면서 이쁜 컷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진짜 이거 몇 년에 하신 거예요? 3년. 와, 이 기적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건 몰랐어요. 제가 구독자분들 상황은 다 모르잖아요. 이 구조를 몇 년 안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회원님들, 꽃에 관계되신 분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이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맨날 이것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공부하고. 그럼 이게 그럼 다 지금 현재 쇼핑몰 위주로 나가시죠? 예, 인터넷 저기도 많이 나가고, 이제 택배가 많이 나가요. 우리는 택배로. 이제 유튜브로 이제 판매 영상이, 이제 우리 이제 다육하우스 선생님이라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꽃으로 이제 영상 촬영하시는 쪽으로 대가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육하우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제 여동생, 내 친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유튜브를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 지금 저 구독자가 5천까지 될 때 막 심장이 뛰더라고. 와, 남들은 대박이다. 예, 나는 막 100명만 돼도 떨리더라고요. 네. 저는 이 밑에다가 다 달아드릴 거예요. 밑에 달고 위에 링크 걸어드릴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우물정으로 바로 와요. 구독자 5천 몇 명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에이, 그리고 맞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밑에 글 달고 위에다가 하니까 누르시면 바로 건너갈게요. 와, 5천 명 작은 게 아닌데. 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다른 회원님들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네네. 좀 꽃 좋아. 꽃 좋아하시는 분들 붙으십시오. 붙으세요. 저한테는 붙지 말고 여기로 붙으시면 됩니다. 여기로. 그리고 소중한 것들 진짜 집에 키우고 싶은 분들은 어우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더 키운데 더 키우신다. 네네네. 이제 더 이제 크게 나가요. 네, 이제 내년 봄에는 이제 조금 이제 늘씬한 대로 가려고요. 이야. 네. 그럼 우물정 제 우물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네, 우물정이죠. 그러니까. 예, 예. 아, 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함도 안 물어 그냥 우물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건 택배로 가면 어떤 식으로? 예, 택배를 저요? 이제 다 이제 일일이 이제 개별 포장도 나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 이제 트레이체 이렇게 트레이체 이렇게도 배송이 그냥 그럼 이거 우리가 박스를 다 맞췄어요. 몇 개씩도 나가요? 예, 몇 개씩이 아니고 뭐 그중 뭐 그렇죠. 2, 30개씩은 기본 시키시니까. 야.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시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야, 회원님, 이런 거, 이게 이름이 뭐였지? 내가 알았었는데. 알았었는데, 바위소리지. 바위소리지. 아니, 이게 바위소리, 거미술, 뭐, 너무하네. 거미술이에요. 거미술. 너무하네, 근데. 진짜 저는 좋아만 하지. 야, 그럼 이걸.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15만원. 30만원 하다가 15만원 내렸습니다. 괴물. 판타지아 몬터스라고 하는데, 괴물이죠. 몬스터. 네, 몬스터. 야, 형님 이거 보세요, 이거. 야, 대박이다. 예.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쁜 것도 있네. 희귀종이래가지고 어마어마 비싸요. 잎이 두꺼워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막 이상하게 나죠. 와, 잎이 이렇게 색깔은 이제 올라오는구나. 가을 되면 한상으로 변해요. 완전 분홍인데 찐분홍, 찐분홍 색깔로 다 바뀌어요. 요런 이 정도 색깔로 나와요. 이야. 예, 이 정도 색깔로 나와요. 진짜? 예, 이 색으로 나와요. 와. 실제.
와. 변해요. 그러니까 저 발솔은 사계절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계절마다 바뀌니까 여름 되면 이렇게 와. 다 이렇게 물이 다 빠져요. 네. 그럼 얘가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 바뀌고 겨울 되면 또 바뀌고 봄 되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야. 계절 변화가 많아요. 이쁘신들만 키워야 네. 되는 네. 거 아니야? 바위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이 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 이게 금이에요. 바위솔 금인데 와. 일주일 전에 전까지만 해도 2만 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12,0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오, 2만 원인데 12,000원이 네, 할인돼서 기회네. 8,000원. 예, 기회. 이 기회 지금 제가 어마어마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내가 쇼츠로 찍어서 많이 올려줘야 되겠다, 네. 이거. 이야. 그래, 이제 이 바이솔이 이제 그 비싼 것도 있고, 이제 크림베리 칵테일이라고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이제 이게 크림베리 칵테일색으로 나와요. 칵테일색으로 나중에 변할 때. 이름이 이제 크림베리 칵테일이라는 게 이제 색깔이 진짜 진하게 우리 칵테일 드셔보셨죠?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바이솔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와. 색감에 빠지는 거죠. 와. 예. 이거 야 근데 이렇게 많지? 예, 종류가 우리가 이제 한 100 한 몇십까지 갖고 있고요. 예.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이게 그냥 되겠어요. 네. 우리는 돌 20까지 공부하게 됐는데 이게 네. 바, 이게 몇 종류 머리 나쁘면 되지도 못하겠는데 네. 머리 나빠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와 가장 추천해 줄 것들이 있어요? 예를 제가 들어서? 요즘 요게 제일 인기예요. 4,000원짜리 주얼 케이스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봐봐요. 어? 지금 파란색에서 이게 이제 더 진하게 바뀌어요. 오케이. 예, 이제 뭐 어떻게 바뀌냐면 아주 이제 찐빨강, 네, 피색, 네. 피색으로 나와요. 피색은 근데 하나도 없어져요, 지상구가. 네, 없어요, 위에 없어.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다... 막 올라와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 안 빠져.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색깔이 불나버려요. 네. 예? 네? 아, 색깔이 완전 진짜 막 불나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불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네. 매력에 빠져서 네네. 계속 하셨나요? 네. 와, 또 소개해드릴 만한 것. 이제 바이솔은 종류가 이제, 이제 사장님 이야기하시는데, 금이죠. 금이죠. 금이솔이네. 금이솔, 최고싼 거 왕금이. 아니, 금이. 왕금이. 금이솔이래요. 아, 제가 이거. 아, 전 이게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국민 바이솔이라고 이제 얘네들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구도 생성도 많이 되지만요. 아. 얘네들이 지금 이제 국민 바이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쁘게 키웠네. 예. 야. 이건 새끼를 따주면 어미모가 커져요. 얘네들이. 예. 이걸 이렇게 따잖아요. 이렇게 따요. 따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얘가 이렇게 커요. 예. 야. 그게 매력이에요. 와. 예. 야. 그리고 우리 운물정님이 베스트 5를 한다고 하면 뭐 있을까요? 5? 아 이런 것도 아니 이게 인테리어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냥 예사롭지 않은 분이 나와서 아 이거 내가 조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공급은 안 되는데 내년 봄부터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사장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봐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 오! 가벼워요. 오! 들어보셨죠? 야, 이거 지금 생명토가 많이 해서 무거운 거예요, 그 정도에. 생명토에 들어가 있는 아니,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었는데, 아니, 이거를. 이야, 이게 뭐? 이거 이제 봄부터 이제 제가 출시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1.5kg밖에 안 되겠는데? 이야, 이거 대박입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출시 계획. 우와, 예. 숨 드실 수 있겠다, 쓰기. 예. 그리고 이제 망치로 깨도. 예. 괜찮고. 예, 괜찮고. 처음에 이게 만들 때는 이제 우레탄하고 이제 막 이제 이제 제조하고 이제 특허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물건은 이제 봄부터 이제 이제 시판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숙부자 갈 때 다 붙이고 겨울 되면 깨지잖아. 떨어져요. 본드로 아무리 붙여도. 그렇죠. 예? 단단하게 붙여놨는데 겨울 되면은 얘네들이 막 터져가지고 갈라져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돌은. 근데 무겁고. 근데 얘는 한 손으로 손가락으로 그냥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와, 대박이다. 예, 이거 지금 특허를 내놓은 상태고. 예. 야. 이제 요거 이제 내년에 이제 나갈 거예요. 야. 그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보세요, 좀. 자. 올라오는 거 이제 얘네들 올라오는 거. 색이 싹 바뀌네. 그게 그러니까 시프르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는 천상 난방 이렇게 했다가 해야지 겨울. 아니요. 그냥... 겨울에 그냥 놓지. 야, 그러니까는, 맞아. 네, 그래서 바위술의 매력이 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장님 댁에 이제 보면은 저거 토모코리아도 토모코리아가 자재를 많이 지금 하잖아요. 맞아요, 뭐 돌, 맞아요. 그 돌 위에
도루에다 작품할 게 너무 많아요. 토모코리하고 지금 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상황이. 저는 예. 저 현맘도 있더라. 그것도 예. 한번 볼까요? 예. 야, 아니 이거 이게 야, 나 토모코리에서 3년 전에 사온 거. 상쾌한 거죠. 이거 예전에 뭐 다윗을 이런 데는 숨을 쉬니까 흙이 예, 너무 그렇죠. 잘 자라는데. 예. 이게 다 토모코리에서 온 거예요. 나중에 협작해서 예. 좋은 일 만들어지면. 아, 근데 항아리, 이것도 너무 이쁜데. 아, 항아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아니, 아니, 이제 만들 때, 네. 이제 이게. 이 소모품도 판매하시나? 네네네. 그죠? 이제 항아리를 이제 굽기 전에 다 잘라요. 빈티지하게. 오케이. 우리가 정원에 좀 빈티지한 게 이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야생화 키우고. 맞아요. 막 이러려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우물적 마크를 넣고 한번 해봤어요. 겨울 내내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야, 근데 사업 수단이 대단하시네. 그냥 예사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진짜 예사롭지 않습니다. 얘가 최고 인기예요, 지금. 이제 아틀란티스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영국 첼시 플라워 쇼 대상 수상해놨죠. 작년부터 인기가 1위예요, 지금. 한국에 야. 왔어도. 영국에서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예. 대박인데. 이것도 월동에는 이거예요. 월동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럼 이게 월동이 된대요. 예, 삼목도 잘 되고요. 와. 예. 아, 이 꽃도 이뻐요. 예, 꽃은 완전 저기 여기 꽃 보이죠? 이렇게 펴요. 야. 예. 우리 유튜브에다가 꽃 올려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우물정 따라 들어가서 진짜 이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한번 잠깐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거겠지만 우물정 유튜브 TV로 들어가면 아 잠깐만 보세요 이쪽에 저기 사장님 댁에 이거 있잖아 이거 있대 네. 이거 진주 바이솔 진주 진주 바이솔 아 진주네 예 진주네 아 진주네 저기 사장님은 예 네. 네. 실제 네. 함 진주 아 진짜 아, 이름이 진주 어 진주 딱 어울립니다 어 진주다 네. 보시기 힘든 진주를 보여 봤다 진주 아. 야 이게 그래서 네. 매력이 있군. 요거 이제 꽃대가 쫙 올라오잖아요. 얘가 시계가 떨어져 저렇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미치는구나 사람들이. 안 미칠 수가 없죠. 예. 아 제가 처음에 더 뭐 미쳐보세요 하다가, 이제 바이소. 아, 나 여기까지 미치면 아주 큰일 나요 지금. 바쁘시네. 와. 얘네들 보세요 식용화소 이거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저 먹어봤어요. 지금 예. 우리 거 따서 예. 그 앞에다 심었어요. 아니 저 이제 우리 애가 드시잖아 그죠 다. 이거 신맛 나요. 자, 이거 드셔보세요. 먹고 싶죠? 아, 이게 제가 몰랐어요. 이거 신맛 나다가 진짜 좋더라고. 제가 식용화성 키워보려고 했었거든요. 시골에다가. 예. 그러다가 그냥 이리만, 이거 진짜 상큼해요. 예. 입안도 개운하고, 입냄새까지 잡아줘요. 하람에도 좋다잖아요. 야. 이 색감 바뀐 거예요. 와. 이건 이제 밖에 내놓은 거. 야, 이건 진짜 키워도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예. 이거 항암 효과 있죠? 제가 이거 조사했었거든요. 네네. 식용화성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로 갈아서 드시는 와, 분도 있고.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왜 그래요? 하나 더 먹어도 돼. 아, 이거 잘르면, 아이고. 아니요, 떼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프겠다. 아프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와. 가격도 저렴하고, 2,000원. 한돈 2,000원. 이거는 했는데 한 판씩 사다가 진짜 강추예요. 예, 예. 먹어도 되고 그냥 건강에 효과도 예. 있고. 그 제가 이게 식용화성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하시면 번식도 네. 잘 되고 많이 드시고 샐러드 해 드시고. 아, 우물정님이랑 친해져야 되겠는데. 친해져야 돼. 대박입니다. 예, 자생 존마이솔들은 지상과 싹 겨울 없어지잖아요. 봄에 올라올 때 진짜 심장이 뛰는 거. 그게 아, 매력. 맞아. 네. 와. 뭐, 소모품 같은 거, 소모품도 많고, 바위솔은. 예. 네. 형님들, 진짜, 우물정님 따로 소통도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문의하실 거 하시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몇 가운데 가봤죠. 저는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와본 곳 중 최고 같아요, 진짜로. 사장님. 이게 지금 새파랗잖아요. 네네. 예? 이게 아로스라는 바위솔인데. 이게 빨개진다 말이 돼요? 완전 그러니까. 불같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름 되면 이게 또 이렇게 변해버려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한상이야 한상. 야 제가 네. 진짜 오늘 느끼는 바가 많네요. 이것도 진짜 얘네들은 색감도 예쁘고 얘는 내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얘는 사계절 이색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인기가 이거예요 지금 최고. 맞아요. 색깔이 이거. 안 빠지는 거 바이솔.
사계절 내내 있으니까. 예, 예, 예. 야. 그런 품종이 들어왔어요. 성구가. 예. 대박이다. 성구가 대박이다. 성구가 대박이다. 나는 성순이에요. 아, 진짜? 저거 뭐, 소품 같은 거, 작품 뭐 설명해. 어, 저쪽 작품 있는데? 예. 저 작품까지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예, 그렇게. 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야. 저번에 가니까 안 계시던 누가? 토목고 대사장님! 아, 어, 그러셨어요! 얘기해요. 아, 맞습니다. 유튜브 보고 갔는데 사장님 안 계시던데. 아, 잘 계시네. 얼굴 나가도 돼요? 아니, 나중에 다 해놓을게요. 괜찮아요. 만들었어요. 한참 쉬러다가. 진짜? 그러셨구나. 유튜브 잘 보고 계시네. 아이고, 작품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잘 보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다 해내시구나. 아, 진짜? 오늘, 여기도 유튜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거 소개해주는 것 같아서 매주 일요일에 매주 일요일에 이쁜 정원들 찾아다니잖아요. 에이. 근데 오늘 그때 여기 와서 이거 뭐지? 이 우물정 집이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하세요. 저한테 문자도 와요 사람들이. 핸드폰 줘봐봐. 내가 만드는 거. 네. 만드는 거. 사다가 만드는 거. 아 진짜 그건 올려야 된다. 어, 그러니까. 그건 조금. 예. 여기가. 그럼 여기 한 여기 5분만 딱 마무리하고 아, 어? 아 잠깐 요거 좀 보여주세요. 괜찮아. 사진 좀 보내요. 아니 잠깐만. 아. 어머 손님 오셨다고 할까? 그러면 와 이거 정원이세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야 와 회원님들 여기 우물정 집에 와서 저희 아이고 저희 구독자분을 뵀어요. 이거 오 얼굴 안 나가고 이거 나올 거야. 아, 얼굴 안 나가고 나가면 이렇게 예쁘게 쓰고 있을 때 다 맞아. 맞아. 그러셨구나. 고기 들판이랑 뭐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 앉았어요. 아니 그 당첨 이번 주 들어와요. 그럼 아이디만 주면 당첨하자. 돌판이나 절구나 둘 중에 하나. 회원님들 여기서 구독자분 또 뵀어요. 우물장님 집에 우리 회원님들 다 오십시오. 궁금하신 분들. 작품, 반갑습니다. 어, 작품 좀 소모품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회원님 이 근처 여기까지 찍어드려야 돼요. 제가. 회원님들 여기 소모품 야 이게 저 놀랬어요. 우물정이라고 도장 마크를 팠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 굉장히 크실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탑 되실 분이에요. 아유, 자, 감사합니다. 소품 중. 아니 이제 이게 외벽이잖아. 아. 우리 집에 이게 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참 아니 우리가 막 이 저기 그걸 뭐 무슨 기계지 선미야? 그, 저, 그라인드. 위험하잖아요. 그라인드 막 이렇게 다 파시오. 잘하시오. 그, 하, 저기, 항아리 TV님도.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굽을 때. 와. 그냥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바로 굽어요. 아. 아예. 그러면은 이제 좀 덜 위험하지. 그리고 예. 가격이 코스트가 예.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예. 회원님, 이거 필요하신 분 있잖아요. 맨날 항아리 하는데, 요거 예. 어떤 소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판매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택배로 이제 택배를 다. 내고, 예. 이쪽도 보시고, 이쪽도. 예. 와. 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화분들이 시중에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개인으로 만드니까. 아. 자, 토기 비슷하게 우리 옛날에 신라토기. 신라토기 아세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너무 늘어뜨리지는 애들. 심어놓으면 한상이죠. 아, 진짜 예사롭지가 예. 않은데. 선생님, 저희 콘서트 할 때 와서 노래하셔야 되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자, 여기 또 소품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자, 밑으로. 우물정 TV 들어가시면 돼요. 우물정 TV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몇 번 노출시켜드릴게요. 영상도 길고, 구독, 조회수 많이 나올 때. 요즘은 제가 죄송한 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때거든요. 알고리즘에 얽혀있어서. 근데 저번 주부터 한 5,000개, 6,000개 다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물정 내용 많이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밑에 누르고, 밑에 더보기 창에도 제가 써드릴 거고요. 댓글 첫 번째 고정란에, 이렇게 치면 들어가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물정 TV 보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확인하세요. 오늘 너무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예, 네, 바쁘신데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이렇게 네,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